이번 언팩에서는 S21 제품뿐 아니라 S21에 연결된 전체 에코시스템 경험이 어떻게 확장되고 광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다양한 갤럭시 기기가 만들어내는 에코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더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기기를 사용하지만 기기 간 연결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SmartThings Find도 이런 기기 간의 연결 경험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. 소중한 기기들이 폰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도 전원만 살아있으면 위치 찾기가 가능합니다. 이것이 바로 오프라인 파인딩이라는 건데요. 위치 확인 과정에서 이용되는 데이터는 100%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기기의 위치 정보는 기기 주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한층 더 나아가 갤럭시 S21 플러스나 S21 울트라처럼 UWB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증강현실, 즉 AR 기반의 내 근처 탐색 기능을 활용하여 분실된 제품을 찾아가는 길을 그래픽으로 보면서 따라가실 수도 있습니다. BLE 기능이 없는 나에게 소중한 물건 또는 반려동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SmartThing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랑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입니다. SmartThings는 최근 구글 네스트와의 연동으로 지원 범위와 편의성이 확대되었으며 언팩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오토와도 연동이 되어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도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SmartThings의 경험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. 삼성전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경험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주변 사람들, 주변 기기, 중요한 물건과 연결될 수 있는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